조금 이제 뭐 무한도전이 나 없어진 게 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사실 얘기를 듣고 이제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식당에. 근데 군인은 밥을 다 같이 먹잖아요. 한 150명 정도 200명 정도 같이 먹는데 이렇게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. 다 아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. 원래 그랬어요. 야, 이렇게 된 거죠. 야, 거지야, 거지죠. 아, 똑같아. 이등치에 이런 사람 있었어, 진짜. 아, 이거 보면서 이래. 뭐 이래. 그래. 그래도 내가. 아, 그래? 열심히 하지 않니? 너무 고마워. 그래, 열심히 하지 않아? 정말 잘해. 예, 잘하셔. 이렇게 하시는 거야. 그런데 첫날에야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. 다들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하니까 괜찮았어요. 근데 두 번째 날도 이러더라고요. 그 조금 이제 아 마음이 불편했는데 세 번째 날에는 많은 사람은 안 그러더라고요. 근데 동기인데 동기인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. 막 놀리듯이 약간 어떤 식으로 친하긴 한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. 이제 갈 데 없어. 갈 데 없어져. 그지야 뭐 마지막 뭐 저녁 날 뭐 저기 봤어 뭐 이런 거. 진짜 같네. 잘하시네. 잘하신데. 야 저 이런 거잖아. 리얼하다. 저 리얼에서 나오는 거야.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? 막 소됐네 어쩌나 하면서. 기분 나쁘잖아요. 저도 그래도 후임들도 있고 한데 참다가 제가 이제 군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서 연예인이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계속 그러길래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! 나 한강이야! 야! 나 돈 많아! 나 돈 많아! 야, 너나 걱정해 너나! 야! 나 돈 많아! 할 것도 많아! 야! 너 진짜 리얼하네! 리얼하네 너나! 야, 리얼해. 뭐야, 야. 짜증났어. 야, 밥 먹어. 야, 좋네. 근데 저도 그 말하고 나서 너무 1차원적이 아니었나. 그래, 걔네가 아직 어린 애들이 온 건데.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연이가 궁지에 물린 입장이 돼서 그런 거야. 그 친구는 뭐라 그래요? 가만히 있죠. 애들은 뭐라 그래요? 나이가 어린데 동기이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 친구 나이 몇 살 어렸죠? 많이 어렸죠. 많이 어렸죠. 요즘 애들이니까 아주 까마득한 애가 그냥 막 반말하고 난리가 나요. 야, 뭐 허리 펴, 난리야. 뭐 하다가도 참고. 동기들은 뭐 형이라고 하던데, 보통. 안 해요. 안 해? 진짜? 방이야, 그래? 아, 당연하죠. 정확하게 알아, 그래요. 저희는 정확하게. 야, 한강이. 쓸어, 이러는 거예요. 쓸어. 넌 저녁 한번 봐. 내가 뭐 막 화가 많이 났죠. 근데 제가 아까 와가지고 아 요즘 이제 여기 웬만하면 이제 군대는 이제 좀 있고 새 출발하겠습니다. 그러더니 군대 얘기 엄청하네. 군대 얘기 안 하죠. 사실 군대가 재밌지. 그렇긴 한데.